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, 제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제 지각으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.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라서 주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제 삶 속에 들어오셨고 제 지각을 형성하시어 당신을 찾게 하셨으며 제 마음을 지어 당신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. 또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쉬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안에 깊은 허기와 갈증을 허락하셨습니다. 오 주 하나님,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이 날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의 인을 치셔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기심이나 짐승의 정욕과 탐욕이 다스리는 외로운 제국에 저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옵소서.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으로 제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도록 경고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의 손으로 제 생명을 보호하시고 제가 아무리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늘 주의 영원한 팔이 저를 떠받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홀로 아시는 오 하나님, 이 하루 시간마다 제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.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남용하지는 않게 하소서. 무엇을 사더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여기게 하소서. 오 주님, 이날 저를 향한 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시작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제가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. 주님, 제 마음에 매 순간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.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